오늘은 창세기 6장을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났다 그래도 틀린 문장이 아닐 텐데 구태여 남녀를 갈라서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것은 후에 나올 어떤 문장과 대조를 위한 포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2절에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뭐죠? 아들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들과 딸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딸들은 누구의 딸이죠? 사람의 딸이에요. 이거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딸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말하는 걸까? 자료를 찾아봐도 뭐 별 그렇게 이거다라고 규정 지을 만한 해석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 책을 참고해보고 자료를 인용해봐도 보통 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도 보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나타났던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천상적 존재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학기법과 배경 이해상 상당히 일리가 있는 용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뭘 하게 돼 있죠? 문장에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그러면 영적인 존재와 육을 가진 존재가 결합이 과연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 이 조금 해석을 채택하기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일단 해석이 있다는 것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왕족의 후손들을 가르치는 것일 것이다. 왕족의 후손이라는 말은 당시에는 무슨 요즘처럼 국가의 형태가 옳게 형성돼 있었던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족 사회. 기껏해 족장,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힘을 가진 자, 어떤 통치권자를 사실은 신으로도 묘사를 하는 개념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세상에선 적어도 뭘 가진 자일까요? 기득권과 힘을 가진 자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들의 아들들이란 뜻이 됩니다. 그걸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했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전혀 얼토당토하는 해석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은 해석인데 가인의 후손과 아벨을 대신하여 주었던 셋. 이 족보에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족보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사이의 결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해석도 많이 채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히 이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규정할 수 있는 해석이 셋 중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채택도 못할 해석을 뭐하러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냐. 글쎄 말이에요. 그죠? 머리 복잡하게. 그런데 문제는 이 해석도 저 해석도 또 제3의 해석도 채택할 수 없는 본문이라면 이 본문이 혹 다른 데 초점이 있진 않을까?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건 그대로 둡시다.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근데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봤죠? 뭘 봤어요?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토부라는 뜻입니다. 토부. 근데 이 토부가 하나님 쪽에서 사용될 때는 긍정적인 단어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토부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 토부가 사람 쪽에 쓰여질 때는 이 토부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여기서는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지만 조금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매력을 보았다 그 말이. 그런데 그것이 속의 매력이 아니라 겉의 매력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람에게 두 아내에 대해서 공부를 한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아내 이름이 뭐였죠? 뭐였습니까? 아다. 아다. 아다와 실라. 이제 기억나죠? 근데 아다에 연결된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치장을 하다 장신구를 달다 그 뜻이. 이 라멕이 여성을 취하는데 아내를 맞이하는데 뭘 봤다는 얘기예요? 그 겉에 꾸민 매력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사실은 가치요 관점이었습니다. 그 사회학자들이 써놓은 글이나 책을 읽어보면 공통적인 그 평가가 뭐냐면 그 시대를 담아내는 가장 압축되고 함축된 인생의 대사 중에 하나가 결혼 풍속도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느 시각으로 배우자를 이해하고 고르느냐가 사실은 그 시대의 정신세계요, 문화요, 가치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 시대의 결혼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가치관을 대충은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아, 그냥 사람만 건강하면 된다 그래요. 근데 막상 그 들이대면 그래도 뭔 좀 갖췄으면 좋겠고 그래도 인상이 좀 이랬으면 좋겠고 아니, 사람만 좋다면 된다면서요. 또 우리 믿는 쪽으로 넘어오면 이구동성으로 어머니들이나 또 형제자매들이 뭐라 그러죠? 아니,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 맹랑한 얘기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들이대면 아이 뭐 좀 직장이 옳았으면 좋겠고 아 키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런 표현도 하고 사람이 살아서 존재했던 역사는 어느 역사건 다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인생의 대사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그들이 가졌던 가치관이 뭐였다고요? 그 겉에 매력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 자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경건한 자손을 낳고 경건한 가문을 일굴 만한 인격과 품격과 신앙의 성숙도가 돼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겉에 매력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마저 읽어보십시다. 2절 끝에 보니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결과 3절 뭐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네, 거기까지만요. 육신이 됨이라까지.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사탄의 배후를 사주받아
유혹한 뱀의 유혹에 넘어질 때 실과를 보고 표현했던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뭐직도 하다. 그 표현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키토브, 다시 말해서 보기에 좋았다라는 개념과 같은 모드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의 범죄에 넘어질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뭐함직도 하다 할 때 그 단어가 사실은 토브입니다. 여인의 아름다운 겉모습을 본 거예요. 그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보지 못한 거죠. 그 결과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해요. 다시는 내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두 가지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부패함과 죄성을 얘기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해서 죽을 운명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가치관을 육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육신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인생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그렇게 육체적이 된 겁니다. 영적인 반대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 결과 성령이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기로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운명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간단해요. 찬송 후렴 속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뭡니까? 헛되다라는 말이 먼지란 뜻입니다. 원래 이 땅의 모습을 우리가 세 단어로 공부했죠.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혼돈, 공허, 흑암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질서가 잡히고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이 떠나요. 그러므로서 인간에게는 이제 죽음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나서 우리가 망가지면 아, 얘는 못 쓰겠다고 손 털고 무책임하게 가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요엘서 2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도 내가 내 뭐를 부어줘요? 영, 성령을 얘기합니다. 29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영원히 거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돌이켜서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영이 돼요.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이 오심으로 그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둠의 죄에 질퍽거리던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발하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삼바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삶으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왜? 죄와 성령님은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성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총을 완전히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이끌어들이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그가 오시면 진리를 기억나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실 것이며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맞아 보십시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자, 이게 또 이제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이 몇 년이 된다고요? 120년이 되리라. 이것도 두 견해가 있어요. 두 견해가. 첫 번째 견해가 여기 이제 원문에 충실하지 않게 번역이 됐다는 거죠.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려면 그들의 남은 시간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홍수가 곧 올 텐데 심판의 시간이 올 텐데 그때까지 몇 년이 유예됐다는 얘기입니까? 120년. 이게 남은 날들이에요.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는 얘기. 이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나서 인간의 수명은 120년을 평균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실제 홍수가 나고 나서 대기권과 오존층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인류의 수명이 툭 떨어져요. 홍수 전에는 보통 한번 인생에 태어나서 살았다 하면 한 몇 년씩 살았습니까? 한 800년, 뭐 900년 대충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100세? 명함도 못 내밀죠? 그런데 이게 언제 툭 떨어집니까? 네, 홍수 후에. 이건 과학적으로도 이유가 있어요. 홍수 후에 인류의 수명이 120 정도로 툭 떨어져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다 갔죠? 120. 대충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견해가 있는데 남은 날 120년을 말하는 것이냐 인간의 수명에 관련된 숫자이냐 어느 해석을 택해야 적절할까? 이것도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요. 이거냐 저거냐? 그럼 우리는 오늘 어느 견해를 택해야 될까요? 둘 다를 택해야 됩니다. 원문의 의미상 남은 날 120년이 맞아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드셀라라는 인물을 공부했어요. 969년을 삽니다. 그 가장 길게 생존케 한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가 담아진 이 인생의 날수를 가장 길게 하신 그 나이 속에 숫자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기다림.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그 나이 속에 감춰져 있었듯이 이 120년도 당장 심판해야죠. 인간의 상태를 보면. 근데 몇 년을 유예합니까? 120년을 유예해요. 이걸 우리는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예 속에 사실은 뭘 감추어 놨어요? 하나님의 자비, 기다림.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심판의 모습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목적으로 심판을 위해서 심판을 계획하신 법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본심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비로운 마음이 그 속에 심판이라는 방식 안에다가 감추어 놓으신 거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집에 이제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너 통행금지 10시다. 알았어요, 아빠. 만약에 어기면 용돈 50% 삭감해. 너 빠따로 5대 맞는다. 아이, 걱정 마세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5분 전이야. 5분 전. 9시 55분이에요. 그럼 이때 아빠가 이야,
5분만 있으면 용돈 50%에 이 자식을 다섯 대를 팰 수 있구나. 그러고 10시를 기다리는 아빠가 있어요? 뭔가 살짝 맛이 갔거나 정상이 아닐 때는 그럴 수 있겠죠. 5분, 남은 5분 안에 아빠의 마음은 어때요? 돌아와야 될 텐데, 빨리 들어와야 될 텐데. 왜 그래요? 하도 세상이 험하고 무서우니까 밤길을 가다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위험한 세상이니까 아빠는 벌을 정해놓고 그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5분 전까지 어느 아빠가 5분, 4분, 3분 카운트하면서 이야 돈 세이브했다 어느 빠따로 때릴까 그러고 골라요? 그런 아빠는 없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모든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감춰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120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4절을 볼까요? 당시에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뭐죠? 용사라. 고대에 뭐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명성.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우리가 유념해야 될 세 단어가 있습니다. 네피림, 네피림. 또 하나는 용사, 또 하나는 명성. 자, 우선 네피림부터 밝혀보십시다. 네피림은 오늘 이 문맥을 쭉 따라 보니까 사람인 게 확실해요. 어떤 영적인 존재나 천상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당신 해석이냐? 제가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합니까? 우리 민수기 13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대로 본문을 좀 두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 잘 아시죠? 모세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들이기 전에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시킵니다.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지금 이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네피림 나오죠? 아낙 자손의 뭘 봐요?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요? 여기에서 메뚜기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네피림은 결국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얘기합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보통 신장을 2m 한 40 정도로 봅니다. 많이 보는 사람 70까지 보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한 40까지 봐요. 이러면 2m 40짜리 한번 실제 본 적 있나요? 저는 서장훈 씨를 실제 본 적이 있어요. 그분도 2m가 넘죠. 저 중앙대 병원에 신방 갔다가 차를 이렇게 파킹하는데 옆에 차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내리려고 그러는데 차가 그 옆에 차가 굴렁하고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봤더니 거기서 서장훈 씨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한번 서보려고 얼른 내렸어요. 얼른 나도 구경삼아. 이야 진짜 커요. 진짜 커요. 2m가 넘는 사람을 아마 제 기억으로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농구 선수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하승진 선수라는 분이 계시죠. 그 남매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 단어를 기억해 보십시다. 거인, 용사, 명성. 이게 뭘까요? 뭔가 이게 공통분모가 슬쩍 드러나죠.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가치관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이 크기의 논리에 붙들리고 양의 논리에 붙들려서 얼마나 본질로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모든 게 강해야 좋고 커야 좋아요. 이 문화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의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고 항상 겨자씨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세상,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진 이 문화는 항상 크기의 우상과 강함의 우상과 명성의 우상에 붙들려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데 이 시대만 그랬나 말이죠. 오늘날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5절을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크기, 명성, 강함 이것이 토해내는 그 역사의 부산물이 항상 악했다 그 말이죠. 항상 약한 자를 찍어 누르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 패턴이 이 시대의 보편적 진리였어요. 오늘날에는 별반 다릅니까?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셨어요. 6절을 볼까요? 6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러분 이제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화를 내시고 진노하셨다는 그 정도 표현은 좀 있을 법한데 이상하게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두 단어를 썼는데 한탄하셨다라는 말과 근심하셨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가장 어려운 해석이 이 한탄이라는 개념입니다. 한탄하면 일반적으로 뭐 후회했다든지 슬퍼했다든지 화가 났다든지 이런 개념이 담아져 있는 줄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탄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학자가 이것을 절묘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회계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뉘우치고 종교적인 그런 회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영에서 말하는 그런 회계학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 말인가 하고 그 설명을 쭉 읽어봤는데 뭐 대차대조표가 나오고 차변 나오고 대변 나오고 그래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강병희 목사님한테 그 우리 목회자분 가운데 그 회계학을 전공한 분 좀 있으면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머뭇머뭇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세무회계를 전공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 잘 됐다고 좀 앉으라고. 그래서 그 글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걸 나한테 좀 설명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종이에다가 연필로 써서 설명을 잘 하셨어요. 물론 반만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제 책임이죠. 워낙 그런 쪽의 개념이 무지하다 보니까 못 알아들은 거죠. 근데 간단한 이제 이론 하나가 뭐냐면 차변 항목이 있으면 그 밑에 합계가 나오겠죠. 그러면 대변 항목이 또 옆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합계가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맞아야 정상적인 장부예요. 그렇죠? 뭐 어렵습니까? 예. 차변 대변이 있는데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맞아야 이 계산이 제대로 된 거라고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데 대변을 써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손실이 난 거예요. 모자래.
사고가 난 거죠. 그러려면 어쨌든 사고가 났더라도 여기 합계는 맞춰야 됩니다. 그게 장부의 원리라 그래요. 맞추려면 이 중앙의 어느 항목을 마이너스로 잡아야 돼요. 손실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채도 자산인 건 아시죠? 부채도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실이, 대변 쪽에 손실이 난 것을 어떻게 원상복구할까를 골몰하는 태도가 한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무조건 된다. 제가 설명을 잘 했나 모르겠어요. 일부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손해난 걸 메꾸기 위해서 골몰하는 방법이다라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히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럼 견적이 나오겠죠. 헤드라이트만 갈아도 되겠네. 아, 범퍼를 다 갈아야 되겠네.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폐차해야지 뭐.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하기로 작정한 겁니까? 홍수로 갈아엎어버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사실은 뭘 감추어 놓은 거죠? 이 세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슨 결과입니까? 한탄의 결과라 그 말이. 심판을 목적으로 심판을 준비하신 게 아니고,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감춰져 있죠? 사랑과 자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8절에서 기가 막힌 한 절로 멋지게 설명을 했어요. 자, 마지막 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가 이 노도 광풍의 죄악 세상에서 예배자로 그래도 근근이나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부름받고 택함받은 노아의 가족처럼. 왜 여기 뜬금없이 노아가 튀어나올까요? 그러나 노아는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를 또 다른 말로는 경건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은혜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를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리고 후렴 가사가 기가 막혀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사라져가서 아깝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라져야 은혜가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아유 아까워. 이게 아니라 이게 사라져야 십자가가 구속의 은혜가 제대로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나 주님, 나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